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타노스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푸쉬데이, 가슴이랑 삼두 묶어서 운동할 예정이고, 또 레슨생과 함께 파트너 운동으로 한번 또 빡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아? 팔꿈치를 더 이렇게 펴줘. 그렇지, 앞으로 밀어주듯이 가슴 들면서 위로 쭉 밀어주듯이. 그렇지. 네. 아. 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 넷, 다섯, 여섯. 더 수축할 수 있어. 더 밀어봐. 그렇지. 전거근까지 더 써서 더 앞으로 얘를 쭉 밀어낸다 생각해. 그렇지. 여섯. 하나만 더. 오케이. 아, 전 WMGP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첫 대회. 첫 대회. 네. 생애 첫 대회.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쭉. 아이씨.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다음 슈퍼 인클라인. 네. 어떻게 할 거냐면, 네, 무게를 계속 피라미드로 올라갈 건데, 네, 처음에 20한장 끼고 7개 끝나면 바로 10 끼고, 6개 또 10 끼고, 5개 또 10 끼고, 4개 10 끼고, 3개 하고 끝. 네. 그게 한 세트. 아, 그렇게 두 번 하고 마지막 세트는 이제 고점에서 내려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 3세트.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그냥 피라미드 세트인데, 보통 피라미드 세트가 이제 고점에서 내려오는 건데, 얘는 반대로 아래서부터 고점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실패 이전까지.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좀 새로운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맨날 하던 식으로 하면 적응을 해버리니까,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근데 이것도 매일 하면 안 되고 가끔씩 해줘야 되게 느낌이 좋아요. 하나, 둘, 다 두 개, 하나 더. 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안 해보던 방식의 운동을 해주면 그만큼 평소보다 혈류도 좀 빨리 모이고 금방 지쳐, 안 해보던 식이기 때문에. 근데 말했지만 이것도 매일 하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루틴의 변화를 주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졸라 힘들다라는 거. 개수 선택을 잘해야 돼. 초반에 너무 개수를 많이 잡아버리면 후반부에 가면 힘이 떨어져가지고 개수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넷, 하나, 둘, 셋. 하나, 셋, 넷. 하나,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헉, 자, 헉, 여, 헉, 일곱,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넥스트.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그렇지. 셋, 굿, 넷. 자, 대회를 나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계기라기보다 그냥 취미로 하고 있다가 이제 운동에 대한 목표도 세워볼 겸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토를 잡으면서 운동에 더 재미도 알아가고 지금까지 그냥 취미로 했던 것보다는 더 힘들긴 한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진짜 운동을 좀 배워보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이 목표 없이 단순히 그냥 몸이 좋아져야지라는 그런 목표는 사실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 기약 없는 목표를 잡고 하면 어느 생각 하다 보면 흥미도 잃고 아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발전이 없으면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 배우다가 이제 중간쯤에 제가 권유를 한 거죠. 시합에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권유를 한 거지. 그럼 이제 본인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이어트라는 걸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달라요.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랑 그냥 잘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운동하는 거랑 진짜 달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이잖아.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선수님들을 좀 더 존중하게 됐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뭐 제가 뭐 선수님들을 좀 대변해서 말을 하고자 하면 이제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실 저희는 존중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뭐 우리를 알아달라, 우리의 힘듦을 뭐 알아달라, 존중해달라고는 아니지만 최소한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게 다 상처거든요.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 항상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 피트니스 문화가
이 선진국인 이제 미국이나 이런 외국 선수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되게 비난이 심해요. 질투도 심하고 비난도 심하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죠. 근데 또 그런 것 또한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야 또 제가 또 동기부여도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둘, 셋, 넷, 두 개.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요식업 주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몸 만들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고. 유혹도 당연히 있는데 참으면서 절제하고 그것도 운동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 보시고 이렇게 됐나요? 아, 간을 안 봐가지고 저희는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아, 그래서 진짜 근데 다이어트하기 힘든 환경에서 한다 진짜. 그 유혹이 쉽지 않을 텐데 또 그 첫 다이어트여가지고. 아홉, 열, 하나, 오케이, 이십,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하나만 더. 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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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둘, 업, 셋, 업, 넷, 집중. 업. 마지막은 이제 거꾸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셋, 넷, 나이스. 다섯, 다, 여섯, 일곱, 하나 더. 쭉, 일곱, 열 개, 두 개, 아홉, 열. 자, 마지막. 네. 엄청 빨리 끝나네요. 네, 지금 운동 양을 좀 짧고 굵게. 하나, 둘, 셋, 넷,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전략. 선수님 말 잘 듣기. 첫 대회 때는 전략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졸라 다 빼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략이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빼봐야 내 몸이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요. 이게 지방이 많을 때 어디가 부족한지 몰라. 다 부족해. 지방이 많을 때는 이 지방에 근육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강점이고 약점인지 명확하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빼봐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완전 지방을 다 걷어냈었을 때 딱 그 약점이 명확하게 보이거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3두. 네. 얘랑 딥스 머신이랑 묶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넷, 다, 여, 세고,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셋, 다, 여, 넷, 다, 여, 일, 여덟, 여덟, 아홉, 열. 자.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왜 이렇게 3분 묶어서 같이 하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연관성 있는 데를 묶어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는 운동 날은 어찌됐건 이제 3두가 협력근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팔을 따로 빼서 하기보다는 가슴을 메인으로 잡고 협력근인 3두를 또 따로 빼서 서브로 운동을 해주고, 등 운동할 때는 이제 2두가 협력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또 등 끝나고 이두를 묶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건 크게 그렇게 의미 없어요. 꼭 가슴이랑 삼두랑 안 묶어도 되고 가슴이랑 이두를 해도 되고, 그건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여섯, 일곱, 여덟,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두 개. 말이 안 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하나, 둘, 셋. 똑바로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두 개만 더 채우자. 하나 더. 셀프 보조. 케이블의 장점. 셀프 보조를 할 수 있다. 아홉. 다섯. 열. 와. 끝. 고생했어. 고생했어. 같이 파이팅 하시죠. 오케이. Okay.